너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말이죠, 이 태수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왕이라고 부르는 나훈아 이분이 불렀는데, 태수형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특별히 후렴의 이 내용이 많이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내용 가사를 보면 후렴입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려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태수형. 태수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태수형, 소크라테스 태수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수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수형? 아, 태수형, 여덟 번. 제가 이거를 찾아갖고 이 보니까 이 가르쳐주는 이저 유튜브 다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노래가 박자가 어렵더라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내용이 지금 후렴 중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부분이 지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 속에 있는 뭐나 깊은 것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대학로에 뭐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대학로에 있는 10개 중에 10개, 점포가 있었는데, 싹다 문다고 한 개, 나한 개.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문 닫아고 덩 비어버리고. 10개 중에 한 개를. 얼마나 어려운, 전부 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여기다가 이 정치권에서는 이 표현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다, 아니다 하면서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주에 국회 국토교통부, 거기에서 국감장에서 이 노래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국민의 고통을 알고나 얼마나 알고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이 아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요?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창조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것도 다른 생명체는 달리 유일하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그래야 다스리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 다 가져라. 다 너희들 다 써라. 인간만 지정의가 있어. 인간만 지정의 있어. 모든 동물은 웃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 거 몰라요. 예배할 줄 모릅니다. 우리 인간만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게 창조 모습이에요.
재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와 예배하는 내가 무슨 체질이 맞습니까? 무슨 취미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라고요. 자,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는 풍성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 나와 약속, 언약, 이것만 지켜라. 그런데 스사는 아담 하와는 이것이 얼마나 본인들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실감하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둘만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이전에 누렸던 모든 축복 싹 다 상실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 그렇게 마귀의 자식, 마귀 식인도 살다가 마귀가 있는 영원한 저주, 멸망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것이 인간이에요. 행복은 싹 다 사라지고 불행의 시조인 창세기 3장 저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런 저주받은 운명에서 어떻게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인간의 이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주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가 아니고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면 다 문제없어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이 영적 비밀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이거 말해도. 말해도 모른다고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알아듣잖아요. 그것도 축복이요. 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불신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알아듣는 것만 해도 큰 감사한 일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 얻어서 이제 실행만 하면 이제 막 응답이 쏟아지는데, 그 사단이 그것까지 하지 못 가게 하거든요. 자, 본문 말 통해서 연기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충만한 삶을 살면서 참 행복 전달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아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그렇게 이 새겨진 돌판을 그렇게 이 40일 주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걸 주셨는데 그 40일 동안 산에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내려와. 기다려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됩니까? 안 내려오면, 이 모세가 안 내려오면 보니까 죽은 것 같다. 왜 안 내려오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모세가 안 내려오게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인도하게 하자. 새로운 지도자 뽑자. 그래서 이들이요, 막 그냥 위협을 해가지고 위협을 공간을 쳐가지고 모세 형 아론에게 아론 굴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성질 신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만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분이 이 신이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상을 향해서 그냥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던져 다 깨버려요. 모세는 이때 이 거룩한 분노가 치물어서 두 돌판을 산으로 던져 깨뜨렸는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기됐다라는 의미하는 이 상징적 행동이에요. 파기됐다. 너 우상 만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다 박살났다, 끝났다는 의미로 다 깨버린 거예요. 당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걸 보고 다 죽여버린댔어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표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가나안 정복, 이제 정복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들이잖아요. 아까는 1세대들이고 2세대들에게 이걸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불순종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던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삶에는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답을 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6장 기록된 이 쉐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따라 순종하는 삶.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잡한 거 없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뭐가 복잡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간단한 거지. 믿음 구원받고 순종하면 응답받고. 아멘. 구원받고 응답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예수와씨 완전 소통해라. 하나님 질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와씨 소통하는 삶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아멘. 말씀 중심.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 영원의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건 사실 뭐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너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거 답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성공이 뭐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제대로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 보면요, 자체도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맞아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떠나서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최고의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원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알아야 돼요. 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나를 생각할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참된 희망을 주려고 하는지 생각해봤겠어요? 생각은 해봤습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날 인도하고 계시구나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아멘.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한다고. 그 금방 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랑되고요. 아, 하나님 그렇게 느끼고 살구나.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승자는요, 인생의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고, 인생의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바라본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승자와 패자. 승자는 태양을 바라보고, 패자는 비 바라봐.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이 내용이 뭐예요? 성공과 실패로 확 갈라져요. 성공과 실패 나눠져 본다니까 어떻게 뭘 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자 연계 모든 성도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바라봐야 돼. 그 영적 자존심이요. 불신자들하고 같은 수준에 놀면 안 돼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가 누군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마어마한 선지자적 사명을 주었는데 노는 게 달래 노는 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것은 그 생각을 나도 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언약 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모두 다 당당히 서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분 좋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행복의 증인입니다. 14절로 15절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 너희를 택했다. 모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75억 인구가 사는데요. 여러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을 알고 불신자 상태를 알고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영적 메시지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되냐고요? 자,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4,500대 1이라는데,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 맞을 확률보다도, 여러분 75억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복음 깨달은 우리 단체가 30만을 잡읍시다, 30만. 75억 해서 30만 몇 명 된 몇 명? 몇 분의 1입니까? 15,000분의 1 넘는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하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시시한데 무슨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상처도 자동차. 그러면 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수준인데.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은혜로 느껴지면 모든 불만은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하나님 말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말을 선복자로 부르셨다라고 느껴지면요. 불평, 불만 싹 다 물러가고 뭐가 나와요? 감사와 행복. 감사와 행복 속으로 싹 삶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다시금 신분 회복된 것은요. 우리 힘과 노력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시간 나와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또 행복한 자라니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 자녀는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나 아버지는 기분 나쁘게 날 싫어해. 나만 보면 인상 써. 아버지 어머니 날 싫어해. 그렇게 믿으면요 그 아들은 그 딸은 불행하게 살아요. 이미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순간에, 그걸 느끼는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하셔. 너무 나를 사랑하셔. 그걸 느끼면 그 행복한 거라니까요. 아멘. 자,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이 구원의 축복이 창세전에 계획됐다는 사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이 창세전, 곧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뭐 김씨, 이씨, 박씨 되기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신묘 막혀가지 않습니까? 자, 눈빛 보니까 크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짓이랑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만세전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내가 불교 갈라다가 내가 천주교 갈라다가 기독교 갔다가 아니고.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무슨 선택이냐 따라서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안상홍이 하나님 안상홍 이름을 기도하는 저 하나님이 옆에 여도 있잖아요. 이 안상홍 증인의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뭐 딱 문단 그 안상홍 성인이 사요. 안상홍이 산다니까 교회 건물사가 저가 그 문표 붙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저 하나님 지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안상홍님 지어진 세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보 등신 아니에요? 이만희가 재림주 메시아 그거 안 죽는데 죽어요 곧. 그 바보 등신 정도입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진리를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런데 속지 않고 여기 나와서 천주교 가지 않고 불교 가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선택된 증거예요.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있어요? 뭐 알아야 분별하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이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선택한 거요. 자,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이 좋다 나쁘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결합니까? 내가 뭘 해결해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건 종교예요. 종교. 다른 종 다 종교들. 내가 머리를 깎고 내가 돌을 깎고 내가 수절하고 내가. 복음은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누려라. 너는 축복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어서 너 모든 문제를 다 과거 현재 영혼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그를 믿어라. 우리 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끝. 그 안에만 있으면 끝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요? 넘치게 하라.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안에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 끝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내가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냥 안에만 있으면 돼. 그냥 방주 안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어요. 환경은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환경 나쁘다 그래도 북한보다 나아요. 맞아요? 아무리 상관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환경 상관이 없어. 피투성이 되어 전도하다가 잡혀가 두드려 맞고 샤오랑을 차고 갇혀있는 바울 찬양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 내가 억울하다. 상관없다니까요. 그 증거로요. 여러분 허감이 꺾이고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상관을 살면 내 현장이 확 변화되게 돼 있어요. 유명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 자녀가 이런 일을 저런 일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불행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 속은 거예요. 행복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지구상에 나같이 행복한 자 없으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대본다니까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은 완전 보장된 인생이란 거예요. 보장돼버렸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또 당합니다. 잊어버리면 당해. 문제 사건 터지면 아이고 막 뭐 그냥 막 빨간 벽돌이 상 내려와가지고 아무 생각 예수고 그리스도고 뭐 아무 생각 보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 문제 사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각 전환이에요. 생각 전환.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을 빨리 어떻게 전환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전환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율법의 눈에서 복음의 짜증, 불평, 원망에서 복음의 눈으로 확 빨리 바꿔 전환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염려, 걱정, 근심 찾아오면 내게 주어진 분명한 영적 축복을 확 돌리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응답을 축복받고 영원히 보장된 모든 끝난 난 만세전에 택함받은 난데. 아멘. 그러면요 그 순간에 어둠이 한 방에 싹 물러가 버려요. 내 생각 속에서. 그 미워하던 것이 그 인상선을 이제 싹 얼굴이 바뀌어버려. 표정이 바뀌어.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밝히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모두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인본적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 삶.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할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할례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몸에 새겼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몸에 새겨놓고 또 그전처럼 살았어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 불신자 때처럼 그래 살아.
체질 예습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불신자도 마귀 새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 물에 물탄 듯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외에 너희들을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깨라 그래. 다 깨버려라. 목을 곱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삶.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사실상 누려라. 그런 말씀. 이렇게 셔틀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 사람을 살려내.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내 이르게 해. 참 행복의 이 정인으로 서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본문 17절 19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행복을 내가 체험하고 이 행복을 흘러넘쳐서 다른 영혼에게도 전달될 줄 만큼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이런 삶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가 처음으로 오페라 이 곡 작곡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어요. 이 작곡은 유명하지만은 이 오페라 이 작곡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르디가 작곡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이 우려와 같은 박수를 팍 치는데 그런데 이 베르디는 자기의 향해서 박수를 치는 관객을 보지 않고 VIP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VIP석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로시니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선배 작곡가예요. 이 베르디는 관중들의 박수 갈채 이거보다 로시니의 표정, 로시니의 이 반응, 이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서 이 곡을 어떻게 저분이 평가해 주실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인간 거기에서 실망밖에 없어요. 인간만 쳐다보면 실망밖에 없다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 일희일비하면 속는다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믿었는데 뭘 믿어?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사람의 어떤 칭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걸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 속이는 건 간단해요. 그거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사람인데 잘 보이고 사람인데 그 언제 변할지 모르는 오늘 할렐루야 호산나다 내일 죽이라는 그런 무리의 반응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님이 뭘 원하신지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 맞춰봐라는 얘기. 아멘. 그래야 뭐요? 참된 행복자가 된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참된 행복입니다. 세상 주는 그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모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로 2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너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너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분명히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냐? 내가 한 개라도 내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 안 된 게 있냐? 이 봐라, 70명을 내가 200만 명을 만들지 않았냐? 그대로 만들어 있게 가나안 땅 오게 하지 않았냐?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외운 게, 오늘 심야기도 왜 나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공연을 좋아합니까? 뭐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 다 서론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으러 왔으면 듣는 것이 축복이요. 이제는 큰 응답이 뭐냐? 여러분 바로 행할 때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참으로 참 행복자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